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황폐한 도심 속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지인들한테 새로 공개하는 영화가 뭐냐고 얘기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아파트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랬더니 대뜸 묻는 게 어느 시공사냐고 어느 회사에서 지은 거냐고. 올여름 극장 대전에 합류할 또한 편의 화제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빛을 잃은 도시, 자욱한 연기 속 우뚝 솟은 황궁 아파트 103동. 어디서 그런 연기가 나셨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없는데. 몇 도시더라?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불속으로 뛰어든 902호 주민 영탁은 입주민 대표가 됩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투가 낯설지만 주민들의 기대 속에 아파트를, 내 집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차오르는 영탁.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우리 방범대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인간적이던 영탁의 눈빛은 점점 탁해지고 마는데요.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신혼부부인 민성과 명화는 다가온 재난 앞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방도를 찾습니다. 뭐 팔아요? 이것도 받아요? 아니, 같이 먹자. 민성은 아내를 위해 시계를 팔고 구한 황도 한쪽도 나누어 먹는 아내의 바락인데요. 뭐 드시고 계셨구나.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여기 공무원이시거든요. 민성 씨가 방범대 반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본의 아니게 주목받게 된 민성은 방범대 반장을 맡게 됩니다. 평온한 도시에서 전례 없는 대지진으로 극심한 대립과 생존을 위한 사투에 내몰린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실제 아파트 1대1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세트를 지었는데 처음 세트장 가자마자 압도됐었거든요.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새로운 세계로 온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황궁 아파트 세트는 실제 아파트 3층 높이에 준하는 규모감으로 작품 속 몰입도를 한층 높여줬다는데요. 아파트 세트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들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오히려 집중하는 데도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황궁 아파트 입주민 대표 영탁으로 분한 이병헌 씨는 인간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상황보다 무서웠던 게 따로 있었다고요? 폭염의 날씨에 한겨울 옷을 입고 매일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의 캐릭터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늘 가장 배우들에게는 힘들죠. 박서준 씨가 넘어야 했던 큰 산은 다이어트? 축구 선수로 출연했던 드림에 이어 이 작품을 곧바로 촬영하게 됐던 박서준 씨는 공무원 역할을 위해 무려 7kg을 감량했다죠. 이 역할을 잘 표현하고자 받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딱히 생각하지는 않고요. 촬영 내내 아쉬웠던 건 따로 있었다는 박서준 씨. 그건 아내 역 박보영 씨와의 투샷. 더 예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아쉬움과 약간 짠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희의 그 꽁냥꽁냥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에 만족하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꽁냥꽁냥한 작품으로 호흡을 맞춰서 또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 네, 그런 바람입니다. 연기파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 변신을 만날 수 있는 이 작품.
이런 스릴감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게 하면서 블랙 코미디의 색깔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화는 너무 오래간만이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찾고 영화를 보고 나서 후토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 전형적인 재난 스릴러물보다 극한의 상황 속 우리의 모습과 삶에 대한 선택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습니다.